집에 있는 쓸데없는 물건들이 실실 짜증나지 않나요? 헌 장난감과 애매한 물건들을 다시 쓸모있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의 창의력과 열린 마음,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기 멋진 장난감 재활용 방법을 준비했어요. 다들 벨라처럼 온라인 쇼핑 좋아하시죠? 예쁜 물건들을 구경하느라 페이지를 내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와, 그런데 너무 비싸네요. 전 저걸 살 돈이 없어요. 차라리 비슷한 걸 만드는 게 낫겠어요. 여기 있는 작은 공룡들을 이용하는 건 어때요? 얘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이 정도면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난감을 멋진 장신구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먼저 금속 링을 장난감 위에서부터 누른 후 돌려서 고정해주세요. 다음은 메탈릭 스프레이가 필요해요. 이 작은 친구 위로 꼼꼼히 뿌려주세요. 다 마르면 원하는 체인에 달아주면 돼요. 보세요. 정말 귀여운 목걸이가 됐어요. 가게에서 파는 목걸이만큼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예뻐 보여요. 침실이든 부엌이든 화장실이든 모든 물건들에겐 제자리가 있어요. 거의 모든 물건들이 그렇죠. 하, 도대체 이건 어디다 둬야 할까요? 응? 이런! 편지를 밟았네? 더러워! 편지를 바닥 말고 다른 곳에 뒀으면 좋을 텐데. 아, 이런! 열쇠를 잊을 뻔했네? 어디다 뒀더라? 왜 맨날 이러는 거지? 케빈, 공 조심해요! 집이 아수라장이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케빈. 어, 열쇠가 저기 있어요. 그래도 넘어져서 좋은 건 있었네요. 좋았어. 이제 얘를 보관할 공간이 필요해.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나 봐요. 혹시 집에 테니스 공이 있나요? 멋진 홀더로 만들어보세요. 칼로 공에 작은 칼집을 내주세요. 3cm보다 작게요. 이 홈이 입이 될 거고요. 눈을 두 개 붙여서 얼굴을 만들어보세요. 이제 글루건과 흡착판을 준비하세요. 플라스틱 위로 접착제를 바르세요. 너무 많이는 말고요. 접착제가 마르기 전 흡착판을 테니스 공 얼굴 뒤쪽으로 붙여주세요. 마를 때까지 잡고 계세요. 아, 너무 귀여워요.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거울이나 문틀, 기타 어느 곳에든 공을 붙여주세요. 수건을 들어줘서 고마워. 한결 낫네요. 이제 열쇠를 잊어버리지 않겠죠? 편지들에 더 이상 흙이 묻거나 발자국이 남지 않을 거예요. 아주 착한 공이네요. 이 옷들을 넣을 공간을 찾아야 해요. 옷장부터 열어볼까요? 좋아요. 남는 공간이 많지는 않아 보이네요. 글쎄요, 그것도 옷을 보관하는 방법 중 하나이긴 하죠. 어서! 좀 닫혀라, 문아. 벨라? 어서 피해요. 떨어진다. 아이고, 아프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옷이 산더미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확실히 뭔가 바꾸긴 해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감이 왔어요. 이번엔 나무 합판과 이런 공룡 장난감이 필요해요. 칼로 공룡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아이고, 아파라. 농담이에요. 잘린 공룡 하체는 일단 놔주세요. 글루건을 이용해 공룡 상체가 잘린 부분에 접착제를 칠해주세요. 다 마르기 전 합판의 맨 왼쪽에 붙여주세요. 이제 다른 공룡 친구들도 이어서 붙여주세요. 귀엽지 않아요? 원하는 방 어디든 합판을 고정하면 옷이나 가방 등 원하는 걸 걸 수 있어요. 이제 옷장에 보관할 장소가 없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요. 공룡 친구들이 도와줄 거예요. 보이죠? 정말 쉬워요. 이제 옷장을 열어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쵸, 벨라? 어? 배가 많이 아픈가 봐요. 비상사태예요. 이메일을 보냈으니 슬슬 다른 일을 해볼까요? 어? 휴지 어디 갔지? 헐. 어쩌죠? 아하! 그런데 너무 멀어요. 조금만 더. 거의 다 닿았어요. 실패네요.
잠깐만, 이 공룡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누구를 골라야 할까? 좋아, 너로 정했다. 네가 날 도와줘야 돼. 거의 다 왔어. 드디어 됐다. 어? 좋은 생각이 떠오르려고 해. 만약 공룡 장난감이 있다면 화장실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글루건으로 공룡 바닥에 접착제를 발라주세요. 다리 4개에 닿아요. 접착제가 마르기 전 화장실 벽에 바로 붙여주세요. 두루마리 휴지 거치대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차례가 되면 휴지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얼른 처리하세요, 케빈. 터치다운 하나면 이길 수 있어. 제발. 좋아, 역시 잘했어. 와, 케빈. 너무 흥분한 거 아니에요? 이런, 나 지금 뭐 한 거야? 어서 청소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럴 수가, 이걸 내 손으로 부숴버리다니.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어? 좋아요, 케빈.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시계를 고치는 데 사용할 만한 물건이 집에 있나요? 오,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 봐요. 이번엔 LP 레코드와 도미노를 준비하세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시계 부품을 LP판 가운데 구멍에 끼워 넣어주세요. 잘 돌려주면 딱 들어맞을 거예요. 작은 워셔를 이용해 반대편에 끼워 넣고 돌려주면 배터리를 고정시킬 수 있어요. 금속 너트로 고정해주세요. 이제 시침을 시계에 끼울 차례예요. 그 다음은 분침. 마지막으로 초침도요. 이제 맞는 숫자가 쓰인 도미노를 글루건으로 붙이세요. 알겠죠? 12가 표시된 도미노는 12시가 되는 거예요. 시계의 모든 숫자를 맞춰주세요. 벽에 걸면 새로운 시계 완성! 어때요, 케빈? 원래 있던 시계보다 훨씬 멋진데요? 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내가 만든 것 좀 봐. 어때? 멋지지 않아? 실수로 레고를 밟아보신 분이라면 그 고통 아시죠? 아, 아프겠네요. 이 성가신 것들로 뭔가를 만들 수만 있다면. 저도 밟아봐서 알아요, 벨라. 응? 뭐지? 지진인가요? 아니면 벨라가 또 실수로 레고를 밟은 건가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생각해보자. 이것들로 뭘 할 수 있을까? 잠깐만, 저 비누를 써볼까? 뭔가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고 있어. 비누통을 열어주세요. 트위저를 이용해 레고를 조심스럽게 넣어주세요. 다양한 블록을 이용해 멋진 느낌을 연출해보세요. 어때요? 멋지지 않아요? 완성되면 비누를 쓸 때마다 멋진 통을 감상할 수 있어요. 다 됐으면 다시 뚜껑을 돌려서 통을 닫아주세요. 어때요? 벨라가 성가신 것들을 쓸모있게 바꿔놨죠? 됐다! 케빈,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이 비누! 우와, 진짜 멋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케빈이 가지고 놀던 레고가 아니면 좋겠네요. 이제 저 비누통 안에 계속 있게 될 테니까요. 오늘 소개한 팁 마음에 드세요? 그럼 이 엔지 모음도 마음에 들 거예요. 이 장난감 재활용 팁을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더 멋진 아이디어를 배우고 싶다면 1, 2, 3, 고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요.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보세요.